몸싸움은 본회의 개의 예정 시간 2시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본회의장 입구를 먼저 선점한 열린우리당 측을 상대로 한나라당 측이 의장석 점거를 위해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밀고 밀리다 본회의장 입구의 유리창은 산산조각났습니다. 욕설이 오가고 역살잡이가 벌어지는 등 난투극을 방불케 했습니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여당 의원 10여 명이 의장석 주변을 미리 확보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청석에 올라가 고함을 칩니다. 왜 미리 와서 의장석 점거하고 왜 야당은 못 들어오게 문을 봉쇄하는 거요? 김원기 국회의장이 경위 40여 명의 호의 속에 의장석에 올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한나라당의 반발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제안 설명자로 나섰지만 원고를 빼앗겨 제안 설명이 중단됐고 그 뒤 여야 의원들끼리 엉켜 목을 조르고 발로 밟는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투표 개시가 선언된 뒤에도 이런 난장판은 계속됐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의장 간의 기세싸움까지 가세했습니다. 표결을 공적으로 방해하는 듯 선진국이 어디 있어요? 의장석 주변의 격렬한 충돌로 전자투표를 하는데 모두 7분이나 걸렸고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어서자 여당 의원들이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은 결국 민주당과 민노당의 협력 속에 154명 투표에 찬성 140으로 가결됐습니다. 사립학교법 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 대부분 그랬듯이 소란과 몸싸움으로 얼룩진 본회의장의 30분이었습니다. SBS 강선우입니다.